안녕하십니까, 이음 트럭입니다. 네. 뒤에 이렇게 뭐 좀 뭔가 옵션이 많아 보이는 요 차량은 무슨 차량이에요? 일단 5톤 개별 화물의 꽃, 7점 극초장축, 7.4m 압축하고입니다. 네, 가장 개별 화물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선호하는 차량이고요. 오늘 햇살이 너무 따가워요. 지금 막 더워 죽겠어요. 막. 근데 영상은 찍어야 되겠고, 네, 제가 인상을 조금 쓴다고 해서 양해 좀 바라겠습니다. 네. 스크림 하나 사주세요. 네, 오늘 시원한 거 먹어야 됩니다. 우리 콩국수도 먹어야 되고. 네. 오늘 이 차량은 16년식의 35만 킬로 탄 메가트럭 압축하고입니다. 네, 골드 옵션 들어가 있고요. 한국 쓰리 쪽에서 한국 상용에서 작업을 했고요. 자, 앞 타이어는 마이너스 휠이 껴져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앞 타이어 부식 굉장히 많습니다. 운행하다 보면은 막 저희도 그래갖고 도색집에서 다시 휠 복원도 하고 막 그러는데, 진짜 마이너스 크레인은 녹도 안 생기고요. 확실히 컨디션이 좋아요, 차량에. 그러니까 한번 잘 유념해서 보시고요. 자, 앞 타이어 대략 70% 정도 남아있습니다. 네. 그리고 알루미늄 가드 뭐 크게 손상 간 것 없이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 중이고요. 그 다음에 적재함 보시면은 적재함 날개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예, 날개 가리를 한 거예요, 이건. 예, 이제, 네. 요 정도 보시면은, 뒤에서 보시면은, 이제 날개가 굉장히 중요하죠, 적재한 날개. 보통 신차 19년식 정도만 되더라도, 신차 저희 갖고 올 때 보면은, 차는 멀쩡한데, 적재함은 다 사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지역에 따라서 또 다르지만, 확실히 요즘 그래서 알루미늄 날개로, 교환하는 게 추세긴 하는데요. 아직도 이 철판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요거는 뭐 만약에 뭐 구매하셔서 알루미늄 추후에 바꾸시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 거래처 있습니다. 굉장히 싸게 드립니다. 네. 그쪽으로 제가 소개도 시켜드리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차량 하부 보십시오. 하부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16년식에 35만 킬로 뛴 건지만 이 정도 하부 컨디션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단 적재함 하부 보강 좀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죠? 갈비대 촘촘하게. 이 정도면 장비 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거의 장비용 차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뭐 이까짓 게 뭐 별거, 이거 뭐 얼마나 돈 들어가 이러는데, 이거 한 짝당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7m40이에요. 총 여기다가 보강을 다 하려고 하면 엄청 비싸요. 네. 여기만 대충 봐도 한 10개는 넘는 것 같아요. 10개가 뭐예요? 한 14개 했다고 합니다, 전차주분이. 예. 네. 이렇게 하면 100만 원이 뭐예요? 더 들어가죠. 예. 네. 깔깔이 빠도 넉넉하게 아주 14개 달려 있습니다, 14개. 예. 네. 14개 달려 있고요. 지금 압축이고 항아리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요. 차주분께서 항아리가 한번 에어가 샌다고 해갖고 교체 작업하시고 한 7, 8개월 있다가 판매를 하신 거라, 뭐 이제 충분히 더 사용하시고 운행하신 다음에 교체하셔도 충분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뒤쪽으로 한번 다시 보시죠. 적재함이 제일 중요하니까 적재함 바닥 보시면은 아이언판이 쓸려서 조금 녹이 나긴 했지만 이 정도면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디 하나 우는 곳 하나 없이요, 평평하니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깔깔이바 같은 거 걸 수 있게도 좀 이렇게 고리가 옆에 있어요. 네, 보조로 있어갖고 굉장히 좋습니다. 없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없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차량들. 예, 이게 다 돈이기 때문에 잘 사셔야 돼요. 적재함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적재함은 짐 실는 곳이고요. 제가 11년식 프리마카고를 이제 21년식으로 교환을 하나 해드렸는데, 그분 차는 부식이 굉장히 심해서 프레임이 중간에 부러지셨어요, 주행 중에. 예, 굉장히 대형 사고가 일어날 뻔했는데, 그런 차는 제가 이제 사장님이 중고로 판매하신다고 해서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다음번에 사시는 분도 계셔서 이렇게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이거는 큰일 납니다. 이거 뭐, 왜냐면 거기에다가 뭐 용접해갖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용접 부위로만 하중이 다 쏠리기 때문에 다른 데가 또 곧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갖고 제가 사장님한테 조기 폐차, 그냥 폐차를 권유를 해드렸고, 폐차보다는 이제 수출이 더 가격이 잘 나와서 제가 수출로 잘 안내해드리고 차량을 바꿔드렸습니다. 네, 차량 실내 한번 보시죠. 네, 실내로 들어왔고요. 일단 한번 보시죠, 전체적으로. 아,
진짜 담배 냄새도 안 나고요. 오, 누런 게 없다. 예. 네, 아시죠? 저희 막 차 갖고 오면은 이쪽에 완전 샌 노란 차들도 있습니다. 네. 클리닉 해갖고 막 다 빤 거지만 이 차량은 신조 차량이에요. 예. 네, 신조 차량이기 때문에 이거 회사에서 사용하던 거라서 이렇게 깨끗합니다. 실내도 진짜 실내가 어디 기스 하나가 저 뭐 이렇게 플라스틱이잖아요 이게. 좀만 스치더라도 기스가 쭉쭉 가는데. 그게 원래 여기는 엄청 이게 사용감이 많은 곳인데. 예. 엄청 사용감이 굉장히 많은 차인데 굉장히 지금 컨디션이 매우 우수합니다. 자, 아 제가 요거 아까 오전에 배터리 나갈까봐. 저기 뭐야 마이너스를 빼놓은 상태인데 요 차량 지금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도 다 달려있고 여기 충 리모컨도 있고 여기에는 압력 게이지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충 리모컨까지 다 있고요. 개별함을 하시기에 최고로 좋은 차 같습니다. 네, 보강을 따로 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실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바로 그냥 사업에 투입하셔도 될 만한 차 같아요. 네, 추가적인 돈 들어갈 거 없습니다. 제가 막 간혹 저희도 매입하다가 막 뭐 아무것도 뭐 후방 카메라도 없는 것들 만나게 되면 제가 좀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해주셔야 저희도 손님한테 판매하실 때 돈 들어갈 일 없고 서로 좋은 건데 그런 차는 제가 좀 별로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 차량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경정비도 다 마무리된 상태니까요. 편안하게 EM트럭을 놀러 오셔서 차량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